잘 봐라. 어렵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성분 AB가 13이래요. BC는 21이고 AC는 20인데요. ABC 넓이 구하래. 어머 세상에. 일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 피타야. 피타고라스 정리 쓰려고 했더니 직각 구해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 만들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서 만들까? 그것 또한 여러분들 판단을 잘해야 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렇게. 그럼 직각 삼각형 두 개 만들어줘.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지수 설정해야지.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나오면 21-X가 되겠지.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 H라고 했을 때 잘 봐. 앞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보긴 했는데 어떤 센스를 발휘해야 되느냐? X, H라는 문자 두 개 있죠. 무게 문자 두 개 다 써버리면 돼야 한대. 안 되겠죠. 안 나오겠지. 그래서 H는 삼각형 여기 교점을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D 직각삼각형 ABD의 높이이자 직각삼각형 ACD의 높이이기도 하죠. 비슷한 거 해봤었지. 그럼 H를 삼각형 ABD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돼? H는 삼각형 ABD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13의 제곱, n69에다가 얼마 빼주면 돼? 그렇지, x의 제곱 빼주면 되겠죠. 몇까지 안다스테니요? 이해 갔어? 그럼 이거는 또 삼각형 ACD에서 봤을 때도 높이랑 똑같지?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까? 얘는 400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 40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x에 대한 전체의 제곱 나와야 되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남변에 제곱을 해주면 169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400 마이너스 어떻게 돼? 21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이 나오겠죠.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이거 풀면 x값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푸는 요령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h. 이 h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야. 요렇게 나눠서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 H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 그 H라는 것을 파란색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면 그 두 것이 같기 때문에 두 H는 같기 때문에 이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하지만 이것이 정말 2차 방정식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좀 풀이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냐?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요. 이거 가로 풀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죠. 왜? 여기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42x 나오고 플러스 21의 제곱 나오겠죠? 이해갑니까? 21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1, 2, 2, 4, 441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랑 얘랑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될까? 지워지겠지. 이해가? 이러한 계산을요.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식은요. 암산을 통해서 넘어가도 수술형에서 측정이 안 됩니다. 즉 무슨 뜻인가요? 마이너스 x제곱과 여기 마이너스 x제곱 어떻게 될까? 지워지겠지? 여기서 뭐가 남아? 마이너스 42x 나오겠지?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풀어주면 플러스 42x 나오겠지? 그럼 우변에는 뭐가 있는 거야? 플러스 42x가 있는 거고요. 여기 제곱하면 441이었지? 마이너스 441이죠? 빼주면 41 나오겠죠? 이거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 40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125 나오겠다.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441, 마이너스 441.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더해줘야지. 미쳤나 봐. 더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 40을 더해주면 얼마야? 210이냐? 210 나오겠네. 이렇게. 지금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예요? 42분의 210이에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나 나올까? 이쁘게 나온다 걱정하지 마요. 숫자 지저분하게 잘 안 됩니다. 시험에서. 이거 얼마? 5죠. 그럼 x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5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5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문제에서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높이 구하는 게 목적이죠. 이해가? 그럼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O라는 걸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피타수 나오지. H 얼마나? 5, 13. 피타수 까먹었어? 5, 12, 13이죠. H는 얼마? 10이 나오겠죠. 피타수는요, 자연수가 나오는 숫자들을 얘기해. 일단 3, 4, 5, 와! 3A, 4A, 5A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300에서 400에서 500에서. 9, 12, 15. 4배 한 12, 16, 20. 5배 한 15, 20, 25.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 피타수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5, 12, 13. 됐어요? 응. 예제곱하면 25, 144, 169 나오겠죠, 다음에. 됐어요? 응.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180. 6, 80. 80은 여기서 나오겠죠, 두 배씩. 6, 80. 네. 두 배씩 하면 6, 80 나오죠? 응. 6, 80 나오겠죠? 3, 4, 5, 6, 80, 52, 13. 그 다음 또? 6, 12, 15. 아이고, 그 되는 자 한번 보면 6, 12, 15. 하면 얘는 얼마야? 225. 얘는 얼마야? 144. 얘는 얼마야? 36이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이해가? 그렇지. 62, 15 이런 게 아니고 8, 15, 17이 있어요. 8, 8에 64, 225, 더하면 289 나오죠? 그래서 85, 17.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좋아. 얘기를 해볼게. 유빈아 어디가 이해가 안 가? 더하는 거, 88에 64. 직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 가장 긴 변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면 직각 삼각형이다. 그거 있잖아. 피타 정리가. 그럼 뭐뭐가 있어? 뭐뭐뭐 외우면 될까? 자, 봐봐. 3, 4, 5, 6, 80. 52, 13? 85, 17. 그 다음에 얘는. 이해가? 이해가요? 얘 배수도 돼요. 얘 배수도 돼요. 12, 14, 26 되는데 하지 말고 요 정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요거까지 다섯 개 알겠어요? 그리고 피타수는 아니지만 1대 1대 루트 2라는 것과 1대 루트 3대 2라는 것이다 아니면 1, 2, 루트 5라는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게 돼요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두고 있으라고 했던 것들이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나 하나만 해줄 거야. 나머지 너희들이 해봐야 돼. 알겠죠? 숫자가 크게 나오고 제곱수도 막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해가요?